안녕하세요. 와,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소년부 4시 예배는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년부 예배가 이제 정상화되기 때문에 10시에 와야 돼. 알겠죠? 4시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4시 예배를 이렇게 잘 지켜줘서, 와, 우리 소년부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옆 친구에게 그동안 수고했어라고 격려해 줍시다. 시작. 그동안 수고했어. 그럼 우리 한번더 축복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 진짜 전사님은 4시 예배 온 친구들만 보면 막 배가 막 불러요. 밥을 먹어서도 부른데 너희들을 보기만 하면 막 배가 불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심으로 초대하시는 초대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으로 초대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참된 심으로 참된 심으로 초대하시는 초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자, 친구도 혹시 시지프스 신화라고 들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많이 우리 친구들이 읽어봤죠? 그 중에 나오는 이제 인물인데요. 코린트의 왕이었던 이 시지프스는요, 아주 꾀가 많고, 또 욕심도 많고, 아주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어느 날, 커다란 독수리가 처녀를 등에 태우고, 가까운 섬으로 날아가는 걸이 시지프스가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강의 신 아스푸스가 자기 딸이 없어졌다면서 막 찾아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봤어요? 시지프스가 봤잖아. 그래서 이 사실을 딱 일러줬어요. 시지프스는 자기가 말해준 걸다 엄마한테 이야기해줬는데, 사실 그 독수리가 누구였냐면, 그렇지, 신들의 왕 제우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요, 이 아스푸스에게 이 사실을 일러바친 이 시지프스가 아주 괘씸한 거야. 그래서 죽음의 신 하데스, 그렇지, 하데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지프스를 지하 세계에 가둬라. 지하 세계가 어딜까? 바로 지옥, 지옥, 지옥에 보내라는 거야. 하지만 이 꾀가 많았던 시지프스는요, 오히려 하데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전쟁의 신, 오늘 신들 다 나온다, 그죠? 전쟁의 신 아레스, 그렇지. 아레스는 하데스를 풀어주고 시지프스를 지하 세계로 다시 잡아갔어요. 근데 시지프스는 또다시 꾀를 내어서요, 그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제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제가 잠깐 나가서 저를 땅에 묻으라고 말만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다시 인간 세상으로 시지프스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시지프스가 죽고 나서 결국은 신들을 너무 많이 속인 채로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에서 아주 가혹한 벌을 받게 된 거야. 근데 그 가혹한 벌이 뭐냐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아주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려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지금 경사가 어마어마하죠? 산 꼭대기 경사가 어마어마하지. 근데 이 돌을 끝까지 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시 내려가는 거야. 너무 이 중량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 속도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시제프스는 다시 이걸 꼭대기까지 올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하루에 수도 없이, 그리고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굴러 떨어질 줄 알면서도 매번 해도 해도 소용없는 일을 고통스럽게 매일 해야 하는 이 가혹한 벌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요즘 현대인의 삶도 마치 유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우리 친구들 10대죠? 물론 지금 당장 입시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10대 이제 우리 친구들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6학년 친구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진학을 준비를 벌써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10대에는 입시 경쟁, 입시 준비로 학업에 시달리고, 또 20대는 무엇에 시달릴까? 취업. 대학에 가서도 취업 준비로 막 시달리고, 그리고 30대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 또 결혼 생활, 육아 생활로 또 이렇게 치이고 시달려요. 그리고 40대, 50대는 편하냐? 그렇지 않아. 40대, 50대,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또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와 고단함 속에 살아가요. 마치 이 그림처럼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다 던지고 싶은 마음들이 바로 현대인의 삶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요즘 삶의 짐이 있나요? 이런
이런 엄청난 무게와 같은 큰 바위 같은 짐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 어른들만큼 이렇게 짐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맞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좀 있지.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요즘 어? 공부! 공부. 아까 우리 10시 때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던데 역시 4시에는 역시 맞아요. 공부 스트레스 있지. 그리고 특히 요즘 너희들 온라인 수업한다고 만만치 않죠 스트레스가. 차라리 학교 가면 좋겠지. 자, 그런 학업 쪽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활력을 좀 주기도 해서 때로는 좀 필요도 해.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야. 이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쳐서 만병의 근원이 될 만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림처럼 일평생 이렇게 삶의 아주 이 짐 같은 무거운 그런 삶의 무게와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걸까? 얘들아,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소해요? 스트레스요?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친구랑 놀 때 또 먹는 걸로 하지나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로. 이건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또 이 10시 때는 대부분 그 얘기를 하던데. 게임. 이건 나 잠도 있구나. 그래.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영원히 풀리나요? 아니죠. 돌아서 한번 또 봤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억누른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아주 성경 우리에게 소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매일 삶의 무게로 막 눌려있고 날마다 수고하는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세요? 누구라고 하세요?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와 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다 쉬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학교 가서도 제일 좋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잖아. 전도사님도 경험해봤어. 얘들아 그 짧은 쉬는 시간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너희들은. 그죠? 그만큼 쉬는 시간이 좋아.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참된 쉼, 이 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쉼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이, 그 진정한 쉼이 우리 사랑 소년부 친구들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참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법이 뭐냐? 함께 읽어봅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뭐 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대. 얘들아, 이 쉬는 거하고 이 회개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이 쉼하고 회개가 아주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예수님은요, 이거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 고치는 일들도 많이 하셨고요. 뭐 중풍병자, 뭐 귀신 들린 자, 아주 수십 가지의 아주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시는 일들도 하셨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전파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던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시작이 돼요. 마치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하지 않았대요? 회개하지 않았대. 누가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심지어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도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야.
얘들아 회개가 뭐죠? 회개. 용서를 구하는 거. 어 맞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회개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를 말해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고 아 이게 죄구나 깨닫고 나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완전히 턴하는 거야. 유턴하는 거야. 그런데요,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사실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끝에 기도할 때는 항상 회개하는 기도하잖아, 맞지? 근데 회개 기도를 한 것과 진짜 내가 회개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 있지? 그 죄를 나도 똑같이 싫어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얘들아 싫어하는 거를 따라하고 막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따라하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대. 또 두 번째, 죄의 행동, 죄의 언어,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을 돌이킨다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 행동과 말도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지. 자, 그러면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친구를 향한 막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막 불일듯이 일어나. 그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야? 다시 회개로 나아가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분명히 회개했다고는 했는데 난 여전히 내 잘못된 행동의 그 습관들을 계속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가 되는 걸까요? 왜 이 회개하지 않는 게 혼나야 될, 벌받아야 될 일인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사랑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이 도시들을 향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데 아주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얘들아, 예수님은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벳세다, 또 이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을 향해서 뭐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세요? 뭐가 있다고?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화는 무슨 의미일까? 화 바로 심판이지.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지. 그 화가 있다고 하세요. 왜요? 뭘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자, 근데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5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야 니들 진짜 완전 벌 받을 건데 그 벌이 어떤 벌이냐? 바로 이런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벌 받는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래요. 얘들아, 소돔 땅, 소돔 혹시 기억나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요? 저 구약에 맨 앞에 어디로 가면 있을까? 성경의 맨 첫 번째 그 책이 뭐지? 창세기.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 사람들이 아주 악을 저지르는데 아주 극에 달했어. 모든 사람들이, 소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너무나 심각하게 저지르지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것이 없구나 하고 소돔 땅을 멸망을 시키세요. 그때 어떻게 멸망을 시키시냐면, 이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뭐 같아? 불이야, 불. 유황. 유황 알죠? 우리 친구들. 유황과 불을 지금 모처럼 막 내리고 계셔. 비처럼 내리고 계셔. 그 소돔 땅에. 얘들아, 사람이 살겠어 죽겠어요?
아무도 살 사람이 없겠죠. 자, 이렇게 소돔 땅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너희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너희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이 소돔 땅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몰라요. 맞죠? 자, 전사님이요. 맨날 우리 딸들 얘기만 해가지고 큰일이다. 둘째 딸이 막 초등학교로 들어갈 때 일이었어요. 이제 1학년인 거지. 지금은 2학년이에요. 어느 날 금요성 집회를 막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항상 우리 둘째 딸은 성령 집회 중간에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엎혀가지고 오는데 첫째 딸이 전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그 예슬이가 있잖아.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가져갔어. 그러는 거야. 엄마 너무 전사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1학년짜리가 뭔 돈을 안다고 10,000원짜리를 꺼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전사님 막 업고 있는 애를 막 깨울까 하다가 코를 골으면서 막 깊이 잠든 아이를 깨울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이제 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밝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막 해맑게 막 이제 뛰어놀고 있는 예슬이를 불렀지. 예슬아, 너 이리 좀 와봐. 예슬이, 엄마 직업에서 돈 가져갔어? 우리 예슬 뭐라고 했을까요? 해맑게 네 라고 했을까요? 완전 시침이 뚝 됐죠. 아니 아닌데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엄마 지갑에 있던 만 원이 예슬이 지갑에 있어? 그제서 이 녀석이 들켰다. 당황하는 표정으로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또 다른 그 형태의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만 원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거 주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전사님 그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 솔직한 자백을 받아내려고 전사님이 계속 물었어요. 계속 기회를 주었어요.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야. 솔직하게 심지어 막 집에 있는 옷걸이를 가져다가 막 엄한 쇼파를 막 때려가면서 너 똑바로 말해! 그리고 전사님 막 엄포를 놨는데도 이 녀석이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진짜 기회를 10번도 넘겨줬어요. 한 20번까지 준 것 같아. 진짜 긴 시간 씨름을 하는데도 이 녀석이 대답을 않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 전사님 어쩔 수 없이 예슬이에게 심판을 선언했어요. 너 예슬이 거짓말하면 두 대 맞는다. 근데도 이 녀석이 끝까지 솔직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엉 울기 시작해. 근데 어떤 변명도 울음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간파한 이 아이는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손발이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와, 진짜 그 아이랑 씨름을 하는데 정말 지옥같은 시간을 방 안에서 한 시간을 보냈어요. 끈질기지 얘들아. 한 10분이면 자백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이 걸렸어. 근데요, 전사님 결국 이 아이에게 매를 댔을까 안 댔을까? 매를 댔지요. 끝까지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않자 매를 댔고 아이는 결국 통곡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사님은요, 욕심을 품어서 죄로까지 간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매를 맞고서 막 서러워가지고 엉엉 울면서 막 전사님 품에 안긴 이 예슬이를, 우리 예슬이를 되게 불쌍한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 그렇지? 이 아이를 위해 전사님이 기도해주고 십자가의 예슬 십자가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전사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달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화장대에 500원 있는데 이거 어디에 올려놓을까요? 예슬이가 정리해 놓을게요, 이러는 거야. 전사님 시키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 나는 더 이상 엄마의 돈을 가져가지 않는 착한 아이예요 라고 몸소 실천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가. 이날 아이는 진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은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전사님이 우리 예슬이한테 매를 들고 싶었을까요? 전사님이 유일하게 참 하기 힘든 게 아이들한테 매를 대는 거야. 진짜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려줬거든요. 한 시간. 근데 결국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아이와 전사님 관계가 편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얘들아, 너희도 엄마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 저지르고 나서 마음이 편해요? 부모님 마음을 편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아. 관계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는 이 갈릴리의 도시들을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 심판할 거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너희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 이게 목적인 거예요. 왜? 그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습은 어때요?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죄의 습성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면 그건 바로 회개해야 할 기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바로 유턴,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친구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참된 쉼으로 초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라. 멍에를 배우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는 거야. 자,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요절 암송이었는데 이 말씀 유하신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 한가운데 지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얘들아 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우선 이 당시로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지은 율법주의의 짐을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주에 왜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야, 니들은 왜 전통을 안 지켜? 왜 금식 안 해? 막 이러면서 비판을 했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요? 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했죠. 그런 것들로 인한 사람들의 막 피곤함, 막 지침,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율법주의의 짐뿐만 아니라 이런 거지. 좀 더 쉽게 말하면 얘들아, 막 주일날 친구랑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막 끌고 오는 거야 교회로. 그래서 어거지로 막 교회에 무슨 막 이렇게 끌려온 소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어거지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지금 이 시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맞죠? 마치 그런 것으로 너무 이 종교 생활이 피곤한 뭐 그런 사람들 다 오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단지 주님께 나와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마지막 구절 2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대요? 어떻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대.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나 다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막 이렇게 내 안에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히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받아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안 되지?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어떤 사람들도 다 포용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아주 미련하고 연약하고 막 못됐고 막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품어 안으실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매래요? 나의 멍에. 얘들아, 여기서 나의 멍에, 나의 멍에 누구의 멍에를 말하는 걸까? 그렇지, 예수님의 멍에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얘들아, 근데 너희들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지호가 뭐 좀 아는 것 같아. 맞아요. 그 소랑 관련된 거야.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멍에야. 멍에가 뭐냐면 두 마리의 짐승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수레를 끌게 하는 도구예요. 이게 바로 멍에인데 주로 농사를 지을 때, 밭갈 때 쓰는 게 바로 이 멍에야. 그러니까 이 멍에에는 마치 이렇게 영어로는 약간 T자처럼 보이지. 이 멍에에는 지금 양쪽 수가 같이 이 멍에를 지우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베어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소처럼 바깥라는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심을 실려면 짐을 내려놔야 돼. 짐을 짊어져야 돼. 내려놔야 심이 쉬어지지, 그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또 해야만 하는 일, 예를 들면 막 지금 같으면 온라인 수업, 또 학원 숙제, 또 엄마가 막 가라고 해서 가는 예배 생활, 때로는 막 말다스, 근데 생각보다 너희들 말다스 엄청 많이 썼더라. 와, 우리가 막 감탄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어쨌든 막 때로는 엄마가 막 시키는 집안일들, 막 이런 거, 이 모든 게 다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 싶은 일일 텐데 이게 다 내려놔줘야 아무것도 안 해야 쉼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맴으로써 짐을 함께 짐으로써 너희가 참으로 참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짐을 없애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알려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 그대로 따라만 가면 돼.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내가 만약에요, 이 소가요, 멍에 메기 싫어 하고 이 멍에를 안 메겠다고 막 버팅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밭을 일굴 수 있을까요? 일이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들아,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소는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 멍에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내가 한 몸이 되어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인 거야. 얘들아, 너희들 2인삼각 릴레이 게임 해봤죠? 그 뭔지 기억 안 나요? 발 양쪽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같이 움직이. 아, 이렇게 말해야 하는구나. 발 양쪽에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릴레이 게임 하는 거 다 해봤잖아, 그지? 그게 2인삼각 게임인데, 그 2인삼각 게임 할 때 막 내가 먼저 막 앞서가면 어떻게 돼? 막 넘어지지. 그럼 나 혼자 뒤쳐지면 어떻게 돼? 역시나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막 내가 앞서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앞서가도 우리는 넘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일이 발생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마치고 호흡도 맞춰간다면 우리가 짐은 지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게임이 막 내 맘대로 막 조절이 잘 돼요? 잘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내 방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전세 설교 준비하다가 전세를 지은 거야 그냥. 옛날에는 어른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안방으로 인도하십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 엄마들이 향한 말이고 너희들이 향해서는 스마트폰이 내 목자여서 너희들 항상 네 방으로 이끌어가잖아. 맞죠? 그래서 방으로 안 나오게 하잖아, 그치? 조절이 쉽지 않아요. 스트레스 푼다고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막 눈도 나빠지고 진짜 시력 나빠져, 얘들아. 이거 가까이 보면.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도 지금은 너희가 인지를 잘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바바바 인지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걸 나중에 느낄 거야.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요. 진짜 전사님, 우리 집에 있는 딸이 핸드폰 오랜 시간 보게 하진 않지만 핸드폰 보고 있는 그 자세가 어떤지 알아요? 완전 70대 할머니야. 완전 이러고 봐. 완전 거북목 되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스트레스 푼다고 게임하다 보면 물론 잠시 해소돼요. 맞죠? 선생님도 게임하면 해소가 돼. 근데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스트레스 받아. 막 게임에서 지거나 아이템 획득해야 되는데 막 못하고 막 이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죠. 공부.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공부 다 잘 되나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첫째들이 하는 얘기야. 엄마! 공부해도 안 돼! 하는 용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 이게 아니고 왜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느냐는 거야. 문제가 있는데 왜 게임 절제가 스스로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 맞죠? 그때마다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는 거죠. 얘들아, 우리는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열매 맺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쉼과 기쁨이 있죠.
매일 이렇게 예수님께 나의 고민과 어려움들, 내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뭐 행동만 그런가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지? 그 문제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참된 평안, 그걸 우리 친구들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전사님이요, 2년 전에 한의원을 한동안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의원을 가자마자 하는 게 늘 이렇게 체질 파악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 검사하고 하는데, 너희들도 가봤니? 너희들도 막 끄덕끄덕하네.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하는데 한의사가 전사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 전도사예요 이렇게 말하게, 왜 아픈 몸으로 가가지고 그냥 애들 가르쳐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냐는 거예요. 정말 엄청 높게 나왔나 봐. 그래서 전사님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늘에 맡기세요 그러는 거야. 전사님한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 거야. 이거 조쌤 늘 우리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내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리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교회 전도사인데 속으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이 세상, 고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에 눌려있고 또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짓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요, 네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게 세상 신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아무 조건이나 구별 없이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야, 맞죠? 전도사님도요,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법, 그리고 주님과 함께 육아하는 법,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림하는 법,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법, 또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조절하는 법, 이걸 지금 아마 평생에 배워가야겠지만 매일매일 배우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전도사님이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니까 되게 막 많이 경건하고 말씀 엄청 잘 지킬 것 같죠? 얘들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전도사님도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너희들한테 황금률 가르쳐줬잖아. 2주 전인가? 미인 대칭 너희들한테 가르쳐줬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안 다가와, 그러면 내가 왜 먼저 미인 대칭 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죄성인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내 혼자 힘이 아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준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어요? 얘들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죄의 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내게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말씀하고 계시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제 5학년, 6학년이잖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계약이란다. 이제 진정한 등교가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우리가 6월 첫 주에 가지? 6월 1일, 그죠? 애들 학교 빨리 가고 싶죠? 아니야? 반반 나뉘어지네. 애들 학교 가면 너무 또 좋을 거야. 지금보다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또 막상 학교 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친구와의 관계 문제, 또 숙제, 학원, 학업,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 혼자서 해결한다고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 애들 아까 그 소그림 잊지 마. 하나는 누구 거야? 예수님. 하나는 나. 그러나 얘들아, 그거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메잖아? 되게 가벼워. 예수님이 다 져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내가 혼자 메잖아? 완전 땅에 꺼질 것 같아. 아까 그 큰 바위를 들려 올리는 것처럼. 얘들아, 짐을 없앨 순 없지만 그 짐을 짊어질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으로 짓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우리 소년부 친구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 예외가 없어. 나의 어떠함 예외 없어.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때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마음의 심을 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친구들 다.